대신에 그 에나멜이라든가 아니면 손톱 바른 매니큐어 있잖아요. 예, 아세톤 같은 거. 매니큐어 같은 애들은 그 소프트에 견뎌내거든요.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고 이게 안 마른다는 거죠. 거의 막 하루 이상을 말려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. 쉬운 길이 없네요. 요거 한번 작업 들어가면 아. 손 전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손톱 엄지손으로 아니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편해요. 이렇게 싹싹싹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버리면 이게 더 잘 갈려요. 이게 힘줘서 빡빡 미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. 갈렸다 싶으면 가버리면 만약 이게 잘 안 갈리면 220번 있습니다. 180번 되고 그러니까 개인들로 먼저 그냥 가려갖고 180번은 저기 PVC 부분이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개인도 그렇게 해요. 진짜 커트면 한 건 있는데 일단 얘도 몇 번 있고 스펀지 사포도 오래 쓰다 보면 또 방수가 약해지니까 그런 게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치 빨아 쓸 수 있다고 해도 절대 수용성이 다 그러니까